아빠 보여? 네. 아빠 인사한다 이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도시 부산 제프킴 TV의 제프킴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우리 아들이랑 왔어요. 아들. 아들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안 여기 어디야? 여기는 경기시 보일집 너무 예쁘고 구경 왔어요. 예뻤어. 반갑습니다. 제프킴입니다. 여기는 경주 산내면 외칠리. 네, 아주 산세 좋은 시골집입니다. 네. 우리 시골집입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아들이랑 우리 김동영 대표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 주인, 현재 집 주인 이렇게 집 구경도 하고 오늘 대화 좀 나눠 보려고 왔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도시에서 온 총각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여기 어떻게 해서부터 지내게 됐는지 이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집이 네. 너무 좋고. 좋은가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저 산 뒤로 보이는 저 산세들이. 아, 네. 산세 모양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멋지고, 그리고 전형적인 지금 정남향 집의 텃밭도 갖춰진 맞습니다. 이 지금 집이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 구경 한번 시켜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켜 집 구경 한번 하고 집 구경 한번 하고 좀 대화 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집이 여기가 특징이 현관문이 없습니다. 옛날 집을 조금 개조한 곳이다 보니까 제가 나름의 요 가장 왼쪽을 현관으로 생각을 해서 다니고 있고요. 현관문입니다. 현관문. 네. 다 창문이자 현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밖으로 바로 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너무 편리한 네. 집입니다. 자, 아들도 벗고 들어가요. 아이, 그럼 도둑이. 우와, 도둑이. 많이 올 수 있겠네. 도둑이 오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현관문을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주방이고요. 그래도 네, 안쪽에 다 리모델링이 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깨끗하네. 네. 근데 저기 맥주 잔, 술잔들이 또 네. 좋네. 이렇게 딱. 네. 아, 좀 청소를. 필수, 네, 필수품이네요. 네, 네, 청소를 더 해놨어야 되는데. 네, 아, 좋네요, 그래도. 네. 이렇게 딱. 제가 네. 들어왔을 때 다 처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좀 네. 되게 깨끗하게 새 걸 썼었고. 네. 요 냉장고는 없었습니다. 네, 이 냉장고는 네, 제가 당근마켓을 통해서 네. 10만 원으로 구매를 했는데 네. 배송비가 한 10만 원 정도 나왔다. 아, 네. 한번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아, 네, 열어보셔도 될 것 네. 같은데. 아, 예, 여기까지. 역시, 네, 네, 역시 총각. 네, 닫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총각이 사는 집 같습니다. 뭐 냉동실에는 아, 네. 뭐 평범한 아, 그래도 식자재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이거 제가 작년에 수확한 네. 고추들도 있고 네. 뭐 다양하게 좀 네, 들어가 있네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곳은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 한번 볼까요? 네, 화장실이 조금 큰 편이에요. 불을 좀 켜드리면 네. 네. 아, 크다. 깨끗하고 크다. 네, 조금 큰 편이어서 네, 커요. 너무 네. 좋았는데 네. 겨울이 되니까 조금 춥더라고요. 그래, 겨울은 좀 춥겠지만 네. 그래도 뭐 한 번씩 별장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좋습니다. 널찍하고 좋겠네요. 네, 요것도 볼... 당근마켓으로 구매했습니다. 아, 그것도 네. 배송비 얼마 나왔나요? 요거는 사장님이 같이 옮겨주셨어요. 아, 같이 옮겨주셨고 네. 얼마 요것도 한 7만 원인가 줬던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다. 잘 되나요? 네. 잘 됩니다. 아, 여기는 아, 이제 그래도 보일러가 잘 되는 편이어서 네. 네. 따뜻함으로 잘 나오는데 네. 아, 너무 추워서 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방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주방이었고요. 네. 이게 이제 중간방이네. 네, 첫 번째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들어오시면 네. 아, 좋은데요? 좋은데 네, 네, 커튼도 다른 거죠, 직접. 이거 네.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그러니까. 샀습니다. 아, 깔끔하고 이쁘다. 네. 제가 작업을 하는 방입니다, 이쪽. 아, 여기 네. 사무실도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무실은 지금 시내에 있어서 네. 요즘 그쪽으로 출근을 하고 집에 오면은 여기다 이제 노트북을 해서 연결해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아, 여자친구. 네, 네. 네, 여자친구가 나이가 동갑인가요? 연한가요?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아, 예. 저의 그 네. 아, 미인이고 착하다. 네, 밝고 반려자가 될 저희 여자친구. 아, 반려자. 결혼할 때 연락 주십시오. 아, 네. 네. 질문 뭐예요? 질문이. 저 내일
크리스마스 되면 이거 꺼내겠네요. 맞아 크리스마스 곧 크리스마스인데. 2년 전 설치한 건데 아직도 지금 크리스마스요. 곧 크리스마스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여기가 첫 번째 방이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열면은 이제 두 번째 방이 나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잠을 네. 자는 공간 네네네네. 나를 구분을 해서. 저 다트가 또 있네. 재미나게. 네, 이제 친구들도 오면은 같이 이제 네.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침실이라 봐야 되겠네요, 침실. 네. 네. 다행히 여기도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서 네. 제 짐들이 지금 가득 쓰셔서 있습니다. 햇볕은 잘 드는데 네. 그래도 집 자체가 옛날 집이고 시골 집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우풍이나 단열이 조금 안 될 것 같네요. 단열이 많이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네. 되어 난방? 있습니다. 지금은 켜져 있진 않은데 난방은 되게 잘 돼요. 근데 이제 기름 보일러를 틀면 어때요? 마늘에. 굉장히 따뜻하긴 한데 따뜻한데 이제 기름 이게, 많이 먹을 거고 네, 기름도 많이 먹고 윗공기는 차겠다. 윗공기가 찹니다. 누워 있어도 코가 시린 느낌이 보완이 되면은 네. 그런 부분만 조금 보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집 좀 이거 지을 때 좀 단열재를 좀 많이 쓰고 하면 좋았을 텐데. 네, 옛날 집을 조금만 리모델링 된 편이어서. 에어컨도? 네. 에어컨도 당근으로. 에어컨도 당근으로 10만 원에 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거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이제 사장님이랑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집이 그래도 나는 네. 생각 나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엄청 좀 옛날 시골집 그럴 거기에다가 네. 플러스 혼자 자니까 네. 총각이니까 네. 총각이니까 엄청 지저분할 거라 생각했어. 나는 그걸 기대를 하고 왔단 말이야. 네. 너무 깨끗하니까 지금, 지금 오시기 전에 네. 네. 급하게 좀 네. 나름 치워놨습니다. 쓰셔도 저 있어요. 이런 거 열심히 안 됩니다. 네. 아니 집을 그래도 생각보다 잘 지냈네. 그런가요? 네. 그래도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나요? 좋네 여기 시골집. 아 가끔 놀러 오세요. 아 진짜로? 네 좀 마음을 좀 비우고 네. 싶으실 때 네. 오셔가지고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여기 좋다. 제가 지금 처음 느끼는 거는 너무 부러워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왜냐면 먹으면 재밌잖아요. 그래 맞아. 정확하게 그런 걸 합니다. 그래. 일반인들은 사실 시골집 갖는 게 로망이거든. 그렇죠. 저도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또 홀가분 아직까지 종각이고 하니까 네. 또 자 어찌됐든 여기 처음에 시골집 언제 오셨어요?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2년? 네, 21년도 10월달에 들어왔습니다. 21년도 10월달에 네. 코로나가 창궐 할 때. 그렇네요. 왜 왔어요? 그럼 유튜브를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단한 네. 결정이다. 네. 그때는 그전에는 언제?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다가 지금 온 거예요? 원래는 제가 혹시 자연드림이라고 아세요? 알죠. 네 거기 아이쿱 생협이라고 네. 거기서 운영하는데 아이쿱 생협에 취업을 해서 한 1년 8개월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네. 1년 8개월 정도? 네. 네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돼서 어떻게 유튜브를 하고자 온 거예요? 아니면 시골로 좀 내려가고 싶어서 그게 먼저가 된 거예요? 뭐가 먼저가 돼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시골로 먼저 내려가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그 아이쿱 생협에 들어간 계기도 원래 제가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전국을 돌아다녀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 음식을 공부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지역 음식을 공부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골 농촌에 가서 일손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드시는 밥상을 얻어보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배낭여행을 이제 무전여행이었거든요. 출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여행이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계속 농가에 가서 일손 도와드리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촌이랑 농산물이 가지는 문제점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농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제 살았던 저 원래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인천을 떠나서 한번 지방으로 내려가 보자 라고 해서 경주로 내려오게 됐고요. 그때가 몇 살인가요? 그때가 28살이었던 것 같아요. 28살. 지금 30이시니까. 네, 29살. 네. 그래서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제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회사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를 이용해서 뭐 농촌과 도시를 잇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과 동시에 그럼 내가 농촌에 가서 살아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막 구하다 보니까 정말 운이 좋게 지금 살고 있는 시골집을 구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막 떠벌리고 다녔어요. 나 시골집에 살아보고 싶다.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시골 어디에 살았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집이 아마 하나 남는 것 같다 해서 와보니까 그 집이 여기였던 거예요. 제가 딱 원하던 느낌의 시골집이어서 그러니까 바로 네 그냥 쫄랐죠. 조용하고 네. 이제 한 2년 동안은 어떤 이제 그 유튜브는 유튜브나 아니면 바라는 원하는 지금 그런 것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도 운이 좋게도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는 뭐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도 먹고 살고는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오늘 나중에 우리가 행사장도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지역 마케팅에도 참여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주로 지금 유튜브를 이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주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제가 홍보하는 것도 되지만 그분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한번 판매해보고 싶다. 아~ 네, 농산물 유통이죠. 그거랑 동시에 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지금 팔로나 아니면 온라인 쪽에 약한 농민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런 거를 판매를 대신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골이랑 너무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려. 아 그런가요? 동현 씨가 너무 신선한 네. 이미지.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신선하고 선한 이미지 이런 게 너무 좋네. 대표님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그러면은 어찌됐든 경주라는 곳은 꼭 이제 시골의 지금 타이틀이 결국은 비즈니스도 그렇고 결국 농산물 농부들 그다음 귀농귀촌 하신 분들과 홍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커넥팅 어떤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네. 꼭 경주 말고도 다른 곳도 생각한 적은 없나요? 있습니다. 네,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 배낭여행을 제가 그래도 나름 한 5개월 정도 다니면서 네네. 강원도에서는 강릉 경상도에서는 경주 그리고 뭐 충청도나 전라도는 사실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주를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관광지이고 제가 처음 계속 도시에서 살았다 보니까 너무 시골로 들어가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지. 그래서 뭔가 좀 그 중간 사이가 없을까 했을 때 경주가 그런 느낌이어서 아 그러네. 네. 맞네. 그리고 추후에 비즈니스를 생각해도 관광객들을 많이 오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뭔가 사람들이 많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라고 해서 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경주에 있다가 네. 인천에 가면 네. 답답하더라고요. 아. 경주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경주 이야기. 저는 자연 환경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경주 진짜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대부분 산악지형이 많은데 네. 경주는 그래도 좀 뻥 뚫려 있는 곳이 많아서 그렇지. 하늘을 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인천에 있을 때는 사실 하늘을 봤던 게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경주는 계속 이렇게 구름도 보고 네.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의외로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내까지 한 얼마나 걸려요? 30-40분 정도 걸립니다. 30-40분 정도? 네. 실제로 생활하는데 불편 없고 근데 여기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마트도 있고 다 있더라고. 네 여기에서는 네. 다 생활 가능한데 이제 제가 최근에 사무실이 생겼는데 그게 시내에 있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수도권에 있을 때 사실 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왜냐하면 직장인으로서 출퇴근하는 거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네. 사업자로서 이걸 한 출퇴근 시간을 쏟는 게 굉장히 로스가 커서 그래요. 2시간이면은 제가 네. 다른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있어서 그래, 맞아. 그 차이라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사업자와 이제 그러네, 직장인의 진짜? 차이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네요. 네. 직장이었으면 진짜 다녔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얼마를 쓰든 급여가 똑같잖아. 생산성이 똑같은데 예, 근데 이제 사업자를 하면 시간이 돈이잖아. 네. 내가 뭐든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출퇴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죠? 정확합니다. 맞아요. 안 그래도 부동산에, 부동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부동산은 좀 어때요, 부동산? 부동산에 안 그래도 관심이 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네. 네. 관심은 있는데, 네. 전문성은 전혀 없다 보니까. 아, 그럴 수 있죠, 뭐. 네. 네. 아, 이게 경주에 집이 수도권과 비교하면 사실 뭐 아파트나 이런 게 가격이 정말 높은 편은 아닌데, 네. 뭐, 신혼부부가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집을 샀을 때 물론 경주가 너무 좋아서 평생 살 수도 있지만 뭐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 내가 이 집을 팔고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고 경주 쪽에서 이제 경주는 어떻게 보면은 포항하고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경주는 포항하고 뗄래야 뗄 수 없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결혼은 언제 예상해요? 저 11월 달에 합니다. 어? 다음 달이네? 네. 우와. 결혼식장? 식장은 대구에서 합니다. 아, 여자친구가 네, 결혼하신 분이? 대구에 있어. 아. 대구가 고향이고 지금은 경주에 있고요. 아, 어쩐지 미인이더라. 대구. 어쩐지 미인이더라. 여기는 그러면 시기에 맞춰서 여기는 지금 언제까지 있으실 생각이세요?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이세요? 여기는 사실 제가 여건이 된다면 네. 계속 남겨놓고 싶기는 합니다. 아 그래. 네 왜냐면 여기 올 때마다 그냥 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맞아. 서울이랑 경주랑 공기가 다르고 네. 경주 시내랑 또 여기랑 공기가 달라서. 아... 그것 때문에라도 맞아. 네, 그 못 버리겠더라고요. 맞아. 어찌 됐건 계속 기회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맞아. 시간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좋아요. 여기 시골집. 네. 실제로 제가 텃밭 키웠던 건데. 아, 저기 텃밭이. 네. 아... 방울토마토는 진짜 쉴 새 없이 먹었고요. 와. 네. 고추도 지금 따야 되고 가지랑 뭐 오이, 수박도 이번에 먹었고. 우와. 옥수수도 지금 다 쓰러져 있는데 옥수수도 많이 먹고 네. 아 좋다. 분들 놀러 오면은 일 좀 네. 같이 시키고 네. 고기 그러니까. 한번 좀 구워주고 그러니까 내가 네. 부산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반 딱 걸리더라고. 아 네. 네, 딱 좋아. 아 여기 남한테 팔 게 아니라 제 지인한테 팔아야 되겠어요. 오. 네, 제 지인이 네. 사서 같이 놀러 오거나 아니면은 같이 뭐 좀 네. 투자를 하든지 어쨌든 근데 명의가 이게 네. 또 명의가 예, 이 집 속에 얼마에 나와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네. 지금까지 1억 1,500에 네네. 나와 있고 지금 이 땅 전체가 네. 몇 평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130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0평 네. 땅이 130평이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네. 오늘 이제 끝나고 우리 행사장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오늘 가는 행사?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 되게 감사하게도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걸 네. 썼을 때 네. 또 이번에 돼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이고요. 제가 농촌을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6차 산업이라는 게 되게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거든요. 아, 6차 산업. 네. 1차, 2차, 3차를 다 엮어놓은. 네네. 그래서 주로는 체험이 이루어지는 생산과 뭐 가공, 체험까지 다 이루어지는 걸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걸 알게 돼서 그런 것을 저만 아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또 많은 분들이 그렇지. 즐겼으면 좋겠다. 맞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예. 위해서 네, 제가 행사를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 폐교를 개조한 곳이고요. 예예. 거기에서 유튜버분들과 인플루언서분들을 모아서 네네네. 한번 힐링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네,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보았습니다. 아 멋집니다. 아무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시에서 온 총각 유튜브 소개도 한번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네. 그 도시에서 온 총각 아마 제 채널 들어오시면 제 얼굴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저는 주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이구나 라고 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도시 부산 제프킴TV의 제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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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쁘다.
아침에 이름표 있어가지고 이름표만 바로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되게 고당도여가지고 잘 먹게. 맛이 어때? 한 마디 해줘야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 이것도 가서 한번 먹어보자. 귀하고 이거 한다고 고생했겠네요. 네? 좀 일찍 나왔었어요. 아 참. 그래서 여기 끝에 잡고서 여기 대하로 하자. 내하고 대하로 하자. 여기 이제서 던지게 올려서 팔꿈치 대박. 으쌰 부지런히 일하세요.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바닥에 찍어야 돼. 꽝 꽝 꽝.